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한국식의 인사가 요즘 그 미국 은행가에는 딱 어울리는 인사입니다. 정말 밤새 어느 은행 하나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곳곳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습니다. 오늘 이 심폐소생술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해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Today, thanks to the quick action of my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ew days,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Small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the deposit accounts at these banks can breathe easier knowing they'll be able to pay their workers and pay their bills. 네, 보신 대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은행 하나 파산한 사안을 놓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는 일은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보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금은 필요할 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의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이 은행 파산에 나라 돈을 들여서 수혈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세금 낭비로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것을 의식한 듯이 납세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연방 예산을 들여서 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같은 연설을 한 시간이 몇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동부 시간으로 아침 9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뉴욕 증권시장의 개장을 의식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주식시장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패닉을 방지하고 결국 주말 내내 우려했던 이 블랙 먼데이, 월요일 증시 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본 셈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문을 열자마자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아침 한 10시 정도부터는 시작했던 시점보다는 다소 오르면서 이 하락에 대한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는 결국 하락한 그런 지수로 장이 마감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개장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회복된 상태로 장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는 대로 어제 오픈, 즉 개장할 때는 3835.12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previous close,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였던 3861.59보다는 26.47포인트나 이미 하락한 상태로 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제 마지막 종가는 3855.76으로 장을 마감했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5.83포인트만 낮아지는 걸로 어제 마친 겁니다.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선제 조치로 일단 주식시장에 어제 이 블랙 먼데이는 막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유사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이 파산 경고 신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은 어제 폭락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번 사태로 미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심리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심리의 변동폭을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특별히 미국 외의 그 주식시장들이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어제 일본과 유럽 그리고 한국 등 주요국의 증시는 대체로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증시도 사실 뉴욕 증시의 영향 아래 있거나 최소한 뉴욕 증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뉴욕 증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어제 뉴욕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블랙 먼데이는 없었고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공포의 진원지인 은행주들은 예상대로 급락을 하면서 전체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린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기설에 휘말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주 30% 이상 급락한 데 이어서 어제 추가로 61.8%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폭락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이라는 은행은 49.3% 하락했고요. 팩 웨스트 뱅크오프는 45.3% 이것도 급락, 그리고 자이언 뱅크코퍼레이션은 25.7% 등 지역 중소은행들이 폭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소은행이다라면 이제 한인은행들도 포함될 터이니 한인은행들도 잠시 살펴볼까요? 남가주 지역의 은행들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호프, 나스닥의 심볼은 HOPE입니다. 어제 97센트가 하락하면서 무려 8.39%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주들은 하루 만에 뭐 널뛰기장 같은 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1%, 한 2% 뭐 이 정도 빠질 수는 있죠. 은행주가 보통 뭐 3% 이상 빠졌다 그러면은 큰 폭의 하락으로 치는데, 뭐 다른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데 뭐 60% 빠진 거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한인 은행들도 사실은 별로 이 널뛰기장이 아닌 그런 그 주식인데 뱅크 오브 호프 8.39%의 하락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여하튼 뱅크 오브 호프 어제 97센트가 하락한 무려 8.39%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하지만 이 뱅크 오브 호프의 주식 장을 마감한 후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일 증시가 오픈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오늘입니다. 화요일. 다음날 증시가 오픈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경우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이 마감한 후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다음날 증시가 오픈했을 때는 그 주식은 조금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찬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호프는 현재 주당 얼마냐? 10달러 8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뱅크. 심볼은 HAFC입니다. 어제 6.62%가 하락해서 현재 주당 20달러 3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뱅크는요, 6.3% 어제 하락하면서 주당 15달러 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크는요, 어제 7.15%가 하락하면서 주당 9달러 61센트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한인은행들도 폭락까지는 아니어도요, 큰 폭의 하락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대형 금융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투자은행 찰스 슈왑은 11.6% 하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는 이렇게 크게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요, 49.96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한 11,188.84의 장을 마감해서 혼자 웃었습니다. 금융주는 큰 폭의 하락, 하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일단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 주 내내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 북가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뱅크, 이번에 파산한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본사는 어제 하루 종일 예금한 돈을 찾아가겠다는 이 고객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쳤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참 요즘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등 은행 앞에서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보기 힘들잖아요. 정부가 25만 불이 넘는 액수도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액수에 관계없이 예금주들이 일제히 은행을 찾은 것입니다. 이 은행이 망하는 데는 실제로 이렇게 장사진을 친 고객들의 뱅크런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순식간적인 대규모 예금 이체가 치명적인 원인, 그 은행이 파산한 치명적인 원인이 됐었는데
어제는 진짜로 뱅크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이 스마트폰 그 예금 이체도 아예 불안해서 못 믿겠어. 이거 갖고 못 믿겠어. 아예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직접 찾아야지 확실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다들 갖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로 어제 은행을 향해서 뛰어간 겁니다. 뱅크런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른 시간부터 20m 가량의 긴 줄을 이룬 고객들이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고객들은요, 대부분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수년간 거래를 해온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 은행에 대해서 폐쇄 결정을 한 지 3일 만인 어제부터는 거래 정지가 일단 풀리면서 예금 인출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자 은행을 직접 찾아간 그런 모습들입니다. 은행에는 앞으로 이 은행의 파산 과정과 파산 이후에 관리를 맡게 될 연방예금보험공사. 어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사전에 공부가 다 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하죠. 이 FDIC의 관계자 여러 명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도 긴장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이 오픈할 시간인 오전 9시가 다 되어가자 이 FDIC 관계자가 밖으로 나와서 이 많은 고객들이 일시에 몰려서 빚어질 그런 혼잡을 피하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폰 뱅킹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고객의 출입을 안내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은행을 직접 찾아온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폰 뱅킹,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뱅킹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지금 직접 왔으니까 직접 돈을 찾아가겠습니다. 현금으로 내 눈앞에 내 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지를 은행에서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다 순서대로 은행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할 때는 뭐 디지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손 안에 내 돈을 현찰로 내어주지 않으면 다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었죠. 정부의 발표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인출할 수 있게 되면서 큰 동요는 물론 어제 없었습니다만은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고객들의 표정은 다들 좀 긴장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은행 문이 열린 지 1시간가량 지나서 아침 10시가 되자 대기하는 인원은 40여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FDIC의 설명 있었죠? 온라인 뱅킹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폰 뱅킹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줄 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FDIC 요원이 안내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FDIC 요원의 설명과는 달리 온라인 뱅킹과 폰 뱅킹이 먹통이 된 상태라고 고객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맞네요. 폰 뱅킹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도 다 필요 없어. 다 못 믿겠어. 직접 현금으로 내가 찾아갈 거야. 한 그분들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10시가 조금 넘어서 급하게 도착한 한 인근 기업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 자체가 안 돼서 직접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미국 은행의 시스템과 그리고 미국 은행 사람 관계자들의 어떤 윤리, 그 모랄, 그들의 도덕적 관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자 이 FDIC의 관계자는 알아보니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이고 뭐고 안 된 거잖아요. 또 안 될 거를 믿고 안 될 거를 믿고가 아니죠. 된다라는 말을 못 믿고 안 믿고 직접 찾아와서 돈으로 찾아간 그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내주는 뱅크런이나 접속자가 너무 몰려서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나 결국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은 은행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대기줄에 선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은행에 들어가서 그래도 당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금을 전부 받아 나오면서는 이제야 안도하겠다라는 듯이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었고 들어가서 돈 찾아갖고 나오는 사람은 활짝 웃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운틴 뷰라는 것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는 그 본사들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마운틴 뷰에서 직원 400명을 둔 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CEO는요.
수억 달러를 예금과 펀드 등으로 이곳에 넣어둔 상태다라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이 직원 급여 날인데 급여를 절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이제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예금 보전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뭐 일단은 좀 안도를 합니다. 돈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도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JP모건과 시티뱅크 등 큰 은행 쪽으로 우리 자금을 결국은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정입니다. 개인 구좌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고객은요, 캐쉬로 모두 인출했습니다 라면서 현금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위기설이 크게 돌았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요, 우려와는 달리 이 뱅크런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이 써니베일과 쿠퍼티노의 두 지점에 있는 모두 그 두 지점에는 모두 그 긴 대기줄까지는 없는 등 평소와 크게는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런데 이 은행의 주가는요, 완전히 폭락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자들의 돈을 완전하게 보증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이런 대책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 은행의 고객들은 일단은 불안감은 상당히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고객들은 와 몰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이 뱅크런을 어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재무부와 영국의 영란은행도 이 실리콘밸리 뱅크 금융 파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요, 영국의 재무부는 실리콘밸리 뱅크 영국 법인,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영국에도 이 브랜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1개 나라에 브랜치가 있다 라고 어제 설명드렸죠. 자, 영국 법인에 예치된 67억 파운드, 70억 달러가 넘죠. 이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영국 브랜치를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얼마일까요? 네. 매각 대금은 단돈 1파운드였습니다. 달러로는 약 1달러 20센트, 원화로는 약 1600원이었습니다. 딱 1불 받고 판 거예요. 1파운드. 이번 인수로 실리콘밸리 뱅크 영국 지사와 거래하는 영국의 IT 기업 수천 곳이 이 악몽이 과연 끝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부실 은행을 1달러에 사간 이 HSBC가 과연 시너지를 내면서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로 인한 악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부실 은행이니까 뭐 큰돈 드릴 거 없죠. 특히 이제 나라에서 웬만하면 이 은행 사갈래? 너희가 사가서 좀 관리 좀 해서 잘 좀 키워볼래? 하니까 HSBC, 아우, 그렇게 골치 아픈 부실 파산 일보 직전에 은행, 뭐 미국은 파산했지만 결국 영국에 있는 이 브랜치도 파산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르르 고객들이 몰려와서 내 돈 달라고 해주면은 이건 골치 아파서 연쇄 파산할 텐데 그 은행을 나보고 사라고요? 아우, 나 안 사. HSBC 은행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협상을 했죠. 그러면 인수 금액을 그냥 공짜 0원, 0달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항상 인수 금액은 0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뭐 1달러 또는 1센트를 주더라도 주는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인수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딱 1파운드만 내고 너희가 가져가, 제발.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정책적으로. 해서 HSBC가 일단, 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1파운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1불 내고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져간 이 은행을 잘 살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로 인한 또 악영향을 받게 될지, 이걸 또 영국에 있는 금융 관계자들과 영국의 고객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주는요, 시그니처 뱅크를 배제 조치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의 고객이 미국의 신생 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연쇄 도산 우려가 깊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단 어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만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사태를 낙관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거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비슷한 규모, 그리고 비슷한 은행, 이 비슷한 은행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신생 IT 벤처 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그런 은행들 말합니다. 그런 비슷한 은행들이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 중에요. 이번 뉴스를 듣다 보면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이번 은행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금리가 올랐는데 왜 은행이 망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설명은 간단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급등에 따른 국채 등 보유자산 가격의 하락이 꼽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팬데믹 이후에 이자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제 미국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국채 그리고 회사채 등등을 대량으로 퍼담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은행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지난해부터 연준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금리를 급속하게 인상을 하면서 이들 자산의 가치가 급락한 겁니다. 이들 국채와 회사채의 자산 가치가 급락한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금리가 올랐는데 왜 국채나 회사채 그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거냐고요?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것도 간단해요. 그거는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 발행된 채권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행된 채권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자기들이 과거에 쓸어 모으듯이 사들인 그 국채를 지금 팔아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은행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내용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 내용을 재빠르게 접한 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폰뱅킹 하면서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내 돈 내놔를 외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이미 고객들의 돈 상당 부분을 국채와 회사채 등등에 쏟아부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현금 동원력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사실 현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돈 내놔라고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결국 두 손 들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초저금리 시대에 그렇게 국채나 회사채에 돈을 퍼부은 은행들이 이 은행 하나냐?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죠? 아닙니다. 바로 그게 이번 사태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도 전액 보전해 주겠다라고는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그것을 놓고,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이라고 일단 앞서서 표현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와 비슷한 은행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고객들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은행도 암만 바이든 대통령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심해도 됩니다, 25만 불 이상도 이 은행 지금 뭐 다 그 25만 불 이상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은행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일단 한숨은 넘겼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또는 1, 2주 또는 뭐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돈 집어넣고 있는 내 은행도 괜찮을까? 아주 그냥 이참에 초대형 은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은행도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면서 돈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쫙 퍼지게 되면 돈을 찾겠다라고 한꺼번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망합니다. 사실 이들이, 은행들이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한인 은행이든 또는 초대형 은행이든 사실 고객들의 상당수가 지금 당장 돈을 찾겠다라고 한꺼번에 은행을 찾아가면, 뱅크런을 하면 사실 그들도 갑자기 그런 현금 못 내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모든 고객들이 한꺼번에 찾아가서 돈 달라 그러면 돈 못 내줘요.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태는요, 자칫 도미노 현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앞으로 주목해서 이 뉴스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알 뉴스는요, 관련 뉴스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안 해주실 수 없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주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이 종료되면서 미국에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산타바바라, 밸리 등 이 센트럴 지역 한인들의 대상으로 파산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지난달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 같은 달보다 1년 전에 같은 달보다 20%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파산 신청의 90%가 SBA 대출 관련 챕터 7 폐업 케이스로 대부분 대출 규모가 10만 달러 내지 20만 달러 사이인 이 스몰 비즈니스다라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경제 피해 재난 대출 EIDL이라고 했죠.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론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제 그 론 해간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먼트리 페이먼을 해야 합니다라고 정부가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되면서 이 업체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듯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받아서 쓸 땐 좋았는데 이제 이거를 소액이라도 이제 매달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SBA 대출을 쉽게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물가 잡기에 나선 이 연방정부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 변동이자가 적용되는 이 SBA 페이먼트 부담이 급증한 것도 일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SBA 론을 받았을 때 저금리로 픽스드 레이트로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 변동금리로 받았단 말이에요. 변동금리는 이 금리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꾸게 변동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파르게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까 그 페이먼트를 받으려고 하는 정부 쪽의 입장에서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돈을 내야 되는 그 대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높은 이자율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다음 금리 인상을 쉽게 빅스텝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부작용이 지금 이 영상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연준이 다음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 그렇게 쉽게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한인 자영업자들은 더욱이 이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업체 매출도 감소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시장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 다수의 지역이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곳이 분석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높은 탑 50개 카운티를 선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카운티가 13곳이나 선정됐습니다. 참 캘리포니아주는 잘 사는 것도 많고 못 사는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참 이 가파른 널뛰기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 참 대표적인 그런 주입니다. 볼게요. 지난해 4분기 전국 600여 개 카운티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 그리고 뉴욕 지역이 탑50 카운티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집값 하락 위험이 높은 13곳이 포함됐고요. 이어서 뉴욕이 7곳, 일리노이 5개 카운티가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은 해안가보다는 주로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았는데요. 뷰트, 훔볼트, 샌호아킨 카운티 등의 위험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지역만 좀 세분해서 본다면요. 프레즈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이 집값 하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 가치보다 론을 한 융자금이 더 많은 그런 주택의 미국에서는 이제 언더워터 하우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소위 깡통주택 하죠.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한 주택은요. 전체 주택의 5.9%에 달했습니다. 약 6%라는 것이죠. 전국에서 평균치가 7%에 이르는 일리노이주가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페어리아 카운티는 무려 깡통주택이 18.5%로 전국의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아일랜드 카운티가 16.1%, 그리고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켄타키 카운티가 14.6%로 전국 평균의 최소 2배에서 3배가 되는 그런 언더워터 깡통주택이 많은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위 네가티브 에퀴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깡통주택,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네가티브 에퀴티,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미국에서 말할 때는 언더워터 하우스, 물 밑에 가라앉은 하우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인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펜실베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참으로 참 낯 부끄럽습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지법은요, 올해 80살의 한인 존 이 씨, 한국 이름 이근상 씨에게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요, 존 이 씨에게 연방 정부에 무려 41만 7천 달러를 또 반환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벌금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반환하라는 겁니다. 한인 의사 존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2016년 5월부터 지난 2020년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어에 관련된 비용을 불법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 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 센터를 운영하던 존 이 씨의 불법 의료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FBI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요, 존 이 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오히려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주사제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환자들에게는요, 이 환자 그러면은 주사 안 맞는, 간호사 이 환자 이 주사 자꾸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도 처방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이 씨는 또 환자들에게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강요하고 유도하고 또 보험 청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증세가 80%가 넘게 완화됐다라고 그렇게 양식에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존 이 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그리고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 정도인데 그냥 집행유예를 끝난 건 제가 봤을 땐 이분 변호사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운 좋던지. 이 정도면 집행유예를 안 끝나고 실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집행유예를 끝난 건 이 사람 존이 닥터리 입장에서 뭘 봤을 때는 럭키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행위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미주 한인들은요, 종교 생활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치 참여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파됐습니다.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연합이 최근에 실시한 아시아계에 대한 성향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요, 한인 40%는 지난 12개월 내 종교기관에 헌금 등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즉, 한인들은 교회 등 종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한인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평균은 31%였는데 이보다 높은 민족은 한인을 비롯한 인도계가 38%, 필리핀계가 37%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인들의 정치 참여도는요, 아시아계 중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선거 캠페인 등에 기부금을 냈다라고 답한 한인은 12%에 그쳤습니다. 이는 참여도가 낮은 중국계 13%, 베트남계 10%, 필리핀계 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인들은 이 지역 정치인 그리고 정부 기관 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한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지난 12개월 내 지역구 정치인이나 정부 기관 등에 연락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한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치나 지역사회 이슈를 논의해봤다라는 응답 역시 11%에 그쳤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공화당원보다는 민주당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정당별 소속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 소속이다라고 답한 한인들이 57%, 공화당 소속이 31%, 그리고 무당파다라고 말한 한인이 10%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를 보니까 민주당원 비율이 역시 높기는 한데 민주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은 인도계로, 인도계는 무려 70%가 민주당원으로 답을 했습니다. 공화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은요, 베트남계로 3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이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 관련 교재를 지금까지 사용하던 교재를 이 개정을 해서 고쳐서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뭐가 반가워요 하실 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결론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관련 부분을 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 측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요.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성적 노예와 같았다라고 서술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당시 무력으로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무력으로 강제했다라고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동안 한국 내에서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동안 조선이 기술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등의 혜택을 입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인프라 시설을 갖춘 것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해 문제, 이것도 확실하게 일본 해가 아니라 동해 이스트시라고 고쳐서 이 지도를 교재에 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서 한 가지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특급 정보는요, 뼈 없는 닭날개는 닭날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boneless wing, 이 뼈 없는 닭날개가 닭날개 요리인 줄 알고 사 먹었는데 치킨 윙이 아니라 순살로 만든 like 치킨 너겟류 같은 것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치킨 윙 체인은 Buffalo Wild Wings가 이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남성이 에이먼 할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이먼 할렘은 버팔로 와일드 윙스가 닭날개로 만들지 않은 음식을 뼈 없는 닭날개라고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것은 사기 행위다라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장에서 지난 1월 시카고에 있는 버팔로 와일드 윙스에서 뼈 없는 닭날개라고 쓰여져 있는 메뉴를 오더해서 사 먹었다고 합니다. 뼈를 제거한 닭날개 요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주문을 했는데 그저 살코기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것이었다라고 소송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는 성분을 보면 닭날개라기보다는 치킨 너겟에 더 가깝다. 나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닭날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뼈 없는 닭날개라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메뉴 이름에 boneless chicken wings라고 쓰여져 있지 않았고 그냥 뭐 순살 튀김 또는 치킨 너겟 뭐 이렇게 썼으면 나는 그걸 주문 안 해서 먹었다. 그런데 boneless chicken wing, 자기는 치킨 윙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boneless chicken wings라고 쓰여 있어서 주문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림의 변호인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을 모아서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법원에 버팔로 와일드 윙스가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boneless chicken wing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버팔로 와일드 윙스는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뼈 없는 닭날개 이 boneless chicken wings를 선보여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조법을 업데이트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연간 1억 개 이상이 팔린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버팔로 와일드 윙스 측이 소송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이 버팔로 와일드 윙스 측이 해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버팔로 와일드 윙스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메뉴에 있는 뼈 없는 닭날개, 이 boneless chicken wings라는 것은 순살 닭고기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햄버거에 햄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버팔로 윙스라고 해도 버팔로 윙스에 버팔로 고기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호,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요.
가래떡에 가래가 들어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조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기도 하고, 자칫 좀 지저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해명이요. 먹힐 것 같은데 먹히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Buffalo Wild Wings의 이 뼈 없는 닭날개에 대해서 치킨 애호가들은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불만을 제기해 왔었던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네브라스카주 링컨의 앤더 크리스텐슨 그 시의회에서 Buffalo Wild Wings 메뉴에 Boneless Chicken Wings라는 이름을 빼도록 해달라라고 열변을 토하는 그런 그 공청회 같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리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뼈 없는 치킨 윙의 실제 성분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뼈 없는 닭날개는 닭날개가 아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 음식 중에 앞서 언급해드린 가래떡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있습니다. 몇 개, 여러 개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뭐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시골 가면 간판에 많이 있는 할머니 뼈의 장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외국인들이 또 기겁을 한답니다. 한국말을 이제 읽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뜻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 이제 외국인이 시골 갔더니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보고 외국인들이 또 기겁을 한답니다. 아, 뼈 없는 닭날개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살짝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또 있는데요. 또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울려 퍼진 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한 여배우의 수상 소감을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는 말레이시아 계인 영화배우 양자경, 이제 원어로는 양츠충이라고 불리죠. 양츠충이 이 영화로 아시아계 최초 지난 일요일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데뷔 39년 만에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아예 수상까지 하면서 아카데미 95년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유색인종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2002년에 유색인종 배우 최초로 흑인계 배우 할리 베리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1년이 지난 일요일, 이번에 또 다른 유색인종, 그렇지만 최초의 동양계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잠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장면이 이번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자, 키워드를 몇 개 뽑아보자면요. 중년 배우라는 키워드도 제가 올려놓고 싶고요. 이민자 배우라는 키워드도, 그리고 괴짜 배우,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언더독으로 치부됐던 중견 배우들과 그리고 또 중년 배우들과 또 이민자 배우들 그리고 괴짜들의 인간 승리가 돋보인 무대였습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 각본, 여우주연, 그리고 남우조연 또 편집상 등 7관왕을 차지한 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이 영화는 인생 막장을 맞은 미국 차이나타운 세탁소의 한 아줌마가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세상과 가족의 구원자로 거듭나는 이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오스카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는요, 베트남계인 키 호이 콴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사진 보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바로 1984년에 개봉됐던 인디아나 존스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그 아역 배우, 그가 40년이 지나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겁니다. 그는 공산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 보트 피플 출신입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지난 일요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오랫동안 난민 캠프에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결국 오늘 밤 이렇게 큰 이 자리 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는 또 나는 그동안 꿈을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다시 내 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에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영화를 함께 찍었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객석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뉴스의 피날레. 최초의 동양계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치충의 수상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1살로 60대에 접어든 양치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 황금기가 지났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나는 오늘 받은 이 상을 나의 어머니와 전 세계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황금기가 지났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서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황금기도 다 지났다고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도 받고 또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되면서 돈도 잘 받고 뭐 꼭 그래야만 황금기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 황금기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양치충의 말대로 황금기가 다 지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레알 가족 여러분 모두 황금기를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황금기 우리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